2번 3인반 수업이 왜 더 힘들까요? 공감해서 웃으시는 거지? 3인반이 성적이 더 안 나와. 그게 선생님들의 적지 않은 분들의 고민. 저도 사실 그랬고요. 아니 3인반인데 꼴찌를 한다고 영어를 미치겠는 거야.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한계를 제가 느낀 게 영어 수업 시간에 교과 담임이라는 사실이 참 남같다고. 뭐라고 생각해? 학교 담임이라고. 그러니까 참고 잔소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업 결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애들 입장에서는 재수없어. 뭐 잔소리 듣는 건. 아니 내가 영어 시간인데 왜 수학 시간인데 왜 선생님한테 잔소리 듣고 있는 이상. 그러니까 기분이 잡쳐. 꾸사리 먹고.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수업에 집중을 더 못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생각. 그래서 이제는 좀 그때부터 저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. 내 수업 시간에 헛소리 하지 말자. 잔소리 하지 말자. 잔소리는 언제? 교회나 종례 때 하고 수업 시간에는 오히려 다른 반 애들보다 더 이렇게 집중해서 수업을 해가지고 민원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. 엄마한테 애가 집에 가서 엄마 우리 담임 개 잘 가르쳐 아니면 우리 담임 수업 개 재밌어 그러면 민원 늘 해도 안 오고 그렇게 프레임을 좀 바꿔라. 그리고 우리 조직은 그래요. 저 뒷동네 꾸러기들 맨 놈 때문에 평생을 고생해. 그런 애들이 없으면 좋겠다. 그러면 또 곰 또 다음 그룹 애들이 또 그런 짓 또 해. 그러면 화병 생기죠. 제가 터득한 노하우가 화도 에너지다. 화났을 때 밤마다 착한 3분의 1이 있어. 막 15등에서 25등까지 애들. 얘네들은 뭐 관심을 못 받아. 걔네들한테 꾸러기들한테 열받았을 때 얘네들한테 막 칭찬 문자를 막 보내는 거야. 아까 선생님 칭찬 말씀하시던데. 그래서 애들이 어리벙벙하게. 근데 뭘 칭찬하냐. 칭찬, 저는 수초가 애들 명단이죠. 아, 이번 주에 얘가 주번인데 주번 활동을 열심히 했네. 그럼 이번 주에 주번 활동을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. 생활기록을 기록할게. 이렇게. 그래서 화 풀릴 때까지. 저는 그렇게 그 에너지를 썼습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저랑 똑같아. 근데 그런 도화도 화를 다루는 기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. 괜찮으세요? 이거 네. 주로 방과후에 산에 가서 많이 합니다. 낮에 열받은 거 있잖아요. 그 에너지로 막 그러면 애들이 점점 좋아져. 평범한 아이들이 관심받아.